여름에 가장 필요로 하는 아이템이 뭘까?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착용한 사람은 없습니다. 뭡니까? 선글라스예요. 내가 20대 초중반 때는 선글라스를 만원, 2만원짜리 동대문에서 도매가에 사와가지고 그거를 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차근차근 20만원짜리, 30만원짜리, 40만원짜리 그리고 200만원짜리 선글라스까지 내가 써보니까 물리적으로 좋은 것도 좋은 건데 정신적으로도 이 안경에 대해서 신뢰도가 엄청나게 높다 할까? 그래서 지금까지 선글라스를 추천하면은 최소 10만원에서 20, 30만원, 40만원, 50만원짜리 선글라스를 주로 추천해 왔었는데 오늘은 할인율 으뜩에 더해가지고 7만원대의 선글라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정상가는 20만원대야. 근데 가끔씩 보면은 정상가를 존나 올려놓고 할인 때려가지고 판매하는 브랜드들도 있잖아. 근데 이 브랜드는 내가 신뢰하고 있는 곳에서 제조, 유통하고 있는 자사 브랜드입니다. 모스콧이랑 르노. 이 브랜드를 유통하고 있는 곳에서 런칭한 브랜드가 알펜이고 여기저기 국내 아이웨어 샵에 많이 입점이 돼 있고 요거는 알펜에서 전개했던 알펜이스타라고 알펜 스트릿 라인입니다. 날라리라는 제품이고 20대들에게 선글라스를 추천해준다면은 이만한 선글라스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번에 할인율 받아와서 79,000원 68% 할인율로 가지고 왔고 연예인들이 정말 많이 쓰는데 이런 식으로 오버사이즈 캣아이 아세테이트 안경으로 굉장히 가볍고 여유로운 사이즈에 개성 있는 스타일입니다. 얼굴형을 가리지 않고 웬만하면 다 잘 어울리는 그런 선글라스다. 힙한 착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냥 스타일리시한 룩으로 활용하면은 정말 좋은 선글라스예요. 브랜드 없는 선글라스 5만원짜리를 구매하는 것보다는 29,000원 더 더해서 확실히 AS까지 해주는 곳에서 사면 좋을 것 같아. 브랜드가 있는 데에서 선글라스를 구매하는 게 신뢰가 있다? 그리고 가로수길에 알펜서울 매장도 있거든요. 그쪽 가서 써보고 구매하셔도 되고 현장 구매하면 두 개 구매했을 때 10% 추가 할인까지 해주니까 합리적인 가격대에 커플 선글라스 찾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컬러가 독특한 것도 있어. 시안블루 컬러인데 이거는 또 이제 시원하고 개성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엔조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안쪽 보면은 그래피티 플렉이라 그래가지고 안경테에 이렇게 재미를 주는 게 있거든요. 굉장히 가볍고 휘뚜루마뚜루 쓸 수 있는 선글라스다. 그리고 취향에 따라서 그냥 안경으로 써도 괜찮습니다. 이게 광대가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볼드해가지고 잘 어울리는 선글라스거든요. 취향에 맞게 하나쯤 좋은 가격에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드립이라는 모델이고 지금 가장 핫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보잉 형태의 레트로한 무드를 담고 있는 프레임이거든요. 나는 개인적으로 매장에서 직접 구매하는 거 추천하거든. 요 투브릿지 보잉 형태로 되어 있는 드립 같은 모델은 평상시에 이런 투브릿지 안경을 써보지 않은 사람들은 써보고 구매하시는 게 좋기는 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족스러운 거 구매해도 괜찮다. 난 좀 이렇게 진한 선글라스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쿨하고 힙하게 쓰기에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슈퍼스타! 이렇게 다 힙한 것밖에 없냐라고 할 수 있지만 힙한 느낌이 주류고 뒤에 기본 모델들도 있거든요. 일단 좀 힙한 거 먼저 추천해줄게요. 개성이 확실히 두드러지는 선글라스고 이게 프레임이 범상치가 않잖아. 그리고 좀 크잖아. 이런 거는 대중적으로도 호불호가 없이 어지간하면 다 잘 맞는다. 이제 여행 가거나 휴가 시즌이잖아. 이럴 때 선글라스 하나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피부톤이 많이 노란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클리어테 잘 안 어울릴 수가 있거든. 이게 지금 옐로우 크리스탈이라는 컬러인데 이거는 얼굴 하얀 사람들이나 아예 까무잡잡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썼을 때 또 간지가 나요. 아니면 요거 스벅 그린 이런 것들도 스타일리시하게 착용하려면 착용할 수 있다. 아이돌 모델 이게 여자 썼을 때 진짜 귀여운 것 같아. 형도 어느 정도 잘 어울리긴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보여줬던 날라리, 드립, 슈퍼스타, 아이돌 이런 모델들은 광대가 조금 있거나 얼굴이 각지거나 이런 사람들도 잘 어울리 프레임이거든요. 프레임이 이렇게 각진 듯이 둥글게 말아져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게 가장 보편적으로 선글라스를 처음 접한다 했을 때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알펜이스타 아이돌 중에서는 나는 이게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아. 남자들이 틴트 선글라스 맞출 때 진짜 센스 있는 남자들은 핑크 틴트를 맞추거든. 이게 생각보다 부담스럽진 않아. 약간 좀 트렌디한 느낌이 살짝 든단 말이야. 핑크 틴트도 한 번쯤은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 이 틴트 선글라스의 단점은 해가 정말 강 날 완벽하게 자외선 차단이 안 돼가지고 해 존나 강한 막 인상 찌푸리긴 하는데 그만큼 가시성이 좋고 트렌디하고 가끔가다 밤에도 착용을 해. 여자친구들은 약간 요런 거, 남자애들은 요런 거 껴가지고 커플로 이렇게 끼고 돌아다니면 꽤나 귀엽지 않을까. 다음은 좀 심플한 거. 이 킥플립이 직사각 쉐입의 아세테이트 뿔테 안경인데 좀 힙한 스트릿 브랜드에서 선글라스가 나온다 하면은 이런 쉐입인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대중적인 라운드나 스퀘어 쉐입의 선글라스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들, 좀 카리스마 있는
가는 걸 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직사각으로 떨어지는 킥플립 모델로 가시는 거 강추드릴게요. 이런 게 이렇게 좀 힙스러운 모자를 썼을 때 카리스마 있게 잘 어울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정말 개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뭔가 스트릿한 느낌이 강했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30대가 스트릿 착장을 할 때 좀 카리스마 있는 선글라스로 하나 얹기에 정말 괜찮은 아이템이라는 거. 이름도 제일 귀여운 것 같아. 킥 플립. 그리고 지금 알페니스타에서 가장 대중적인 요 제품 크루. 부담 없는 디자인으로 밸런스가 가장 좋은 정석적인 안경의 형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넬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냥 무난한 뿔테 안경 필요한 사람들이 이걸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이게 내가 안경으로도 써도 괜찮다라 그랬잖아. 이거 틴트 렌즈 빼면은 그냥 진짜 안경이 되는 거거든요. 컬러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좀 통통 튀고 스타일리시한 무드를 낼 수가 있어. 형이 항상 헤어의 중요성을 강조하잖아. 그리고 헤어를 좀 트렌디하게 가져갈 수 없는 사람들, 부담이 되는 사람들은 캐시템으로 모자를 쓰라 그러잖아. 선글라스가 이 스타일리시함을 올려주는 캐시템 같은 존재거든요. 안경 하나만으로 기본 티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타일리시한 무드를 낼 수 있는 정말 매력적인 컬러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전하기가 쉽지가 않는 건 사실이야. 그럴 때는 이런 거 79,000원에 하나 가져가 주시는 거 진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알을 빼버리고 안경으로 써도 손색이 없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안경으로 즐겨도 충분하다. 무난한 뿔테 안경 10만원 이하에 하나 가져가고 싶었던 사람들은 이런 거 사가지고 그냥 안경으로 즐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챔프입니다. 웰링턴 스타일의 뿔테 안경입니다. 이렇게 살짝 둥글게 말아서 올라가는. 이게 정면에서 봤을 때 이 볼륨감이 좋아요. 여름에 좀 시원하게 착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텔을 클리어텍 같은 걸로 가주면 너무 좋지. 이런 것들은 취향이 맞는 사람들은 써도 괜찮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추천은 못하겠네요. 이거 좀 너무 세지 않냐? 근데 왜 이렇게 시원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이건 진짜 안경 좋아하는 사람들? 안경 다섯 개 있는 사람들이 좀 개성 있는 안경을 추구하기 위해서 구매한다면 말리지 않겠지만 처음 입문하는 사람이 이런 걸로 가겠다 그러면은 뜯어 말리고 싶긴 합니다. 대중적인 안경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연령대, 스타일 상관없이 어디에나 그냥 툭 걸치기 좋은 안경으로 선글라스나 안경이 없는 사람들이 입문하기에 좋은 제품이다. 이것도 좀 부담스럽다면은 안경으로 써도 되거든요. 이 빈티지 톨토이즈가 가장 무난하게 쓸 수 있는 컬러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뭐야, 쉣. 야, 이거 전투력 측정기 바로 들어가. 그냥 안경으로 써도 전혀 손색이 없는 제품이야. 그래서 지금 시기에 근본의 안경을 취급하는 샵에서 제조 유통하는 브랜드 할인 60% 때린 거 이거 이례적이거든요. 이럴 때 한 번쯤 경험해보면 좋지 않을까. 너무 많은 선글라스를 보여줘가지고 어떤 제품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면은 가로수길 알펜 서울 매장 가서 직접 써보고 구매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근데 웬만치 안경으로 쓰는 게 아니라 선글라스로 쓴다 했을 때 온라인 구매해도 나쁘진 않습니다. 내가 제품들 둘러보고 이건 대중적으로도 괜찮 괜찮겠다 하는 것만 선별해서 가져와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런 웰링턴 스타일의 챔프나 아니면 완전 기본빵인 크루 이런 것들은 그냥 구매해도 상관없긴 하지. 다음은 모티버. 개성 있는 라운드 쉐입이거든요. 이런 좀 독특한 안경을 쓸 사람들은 써보고 구매를 하시고 일반적인 안경을 구매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냥 구매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만의 확실한 아이덴티티가 있는 사람들에게 추천드리고요. 뭔가 엉뚱해 보이고 4차원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 자꾸 실험에 실패하는 박사님 느낌 간지가 싹 올라온단 말이야. 이런 안경들이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강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제품이 플렉스. 깔끔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거 가면 돼. 이것도 대중적인 테거든요. 선글라스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톡 빼가지고 그냥 안경으로 써도 괜찮은 제품이고 기본 검정 뿔테가 아니더라도 이 정도 컬러가 들어가도 이게 프레임이 되게 기본적이다 보니까 이런 거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것 같아. 미니멀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포인트 주고 싶을 때 하나쯤 가져가서 쓰면 괜찮은 선글라스입니다. 내가 이번에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가격을 관리자분이 한번 불러보라는 거야. 90% 된다고 해가지고 한 60% 부르고 마지막에 70%까지 불렀다가 2% 깎아가지고 68%로 지금 픽스를 한 거거든요. 내가 이 제품을 가지고 와서 소개해주는 이유는 퀄리티 대비 가격이 정말 괜찮다. 알펜이란 브랜드가 할인을 막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는 브랜드도 아니었고 이번 기회에 20만원 정도 되는 안경을 10만원 아래에 한번 구매해서 경험해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경을 경험하다 보면은 안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가거든. 그럼 이제 30만원, 40만원, 50만원짜리 안경 한두 개씩 사보는 거고 그렇게 이제 try and enjoy 경험에 투자를 하면서 나의 취향이라는 게 좀 생기지 않을까. 입문용 안경, 선글라스를 가지고 왔다라고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영상이 올라가는 오늘부터 8월 4일 18일 동안 68% 할인율로 판매를 하고 알펜서울 가로수길 매장에서 2개 이상 구매하시 추가로 10% 할인도 된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구매를 하거나 온라인으로 그냥 편하게 구매를 하거나 just do it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쉐기야.